대한민국의 4대 빈.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원빈, 현빈, 네? 김우빈, 곽준빈. 그런 네?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본인이 진짜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네. 저 팬분들이 아마 만들었던 걸로. 아, 팬들이? 아, 근데 진짜로 구독자 수도 뭐 100, 벌써 100, 그쵸. 154만. 154만 명인데. 아니 근데 어딜 가도 아 너무 잘 보고 있다. 네네. 막 너무 재밌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팬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예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제 거 보시는 분이 20, 30대여가지고 네. 20, 30대만 알아보셨는데 요즘에는 그 TV 막 나가니까 방송을 하시니까 네. 오히려 40, 50대분들이 더 알아보시고 방송에 이미 다 하시는 분이 실물이 더 말랐네 하면서 다들 네. 뚱뚱하게 보시니까 네. 더 이제 근데 진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물이 되게 안 뚱뚱하죠. 야위여셨어요. 그리고 약간 네. 귀염상이야. 네. 귀여워, 귀여워. 네. 요즘 좀 성공했나라고 느끼는 순간 있어요, 혹시 본인이? 아, 나 좀 성공했다. 통장 볼 때. 아, 역시. 잔고. 어머님한테는 좀 그렇지. 어떻게, 고향에 계신 어머님한테. 어머니한테는 이제 플렉스를 한다기보다는 네. 용돈을 어머니 가게 하시는 수입보다 많이 들어요. 오! 어, 많이 플렉스네, 그거. 그래서 가게 그만두셨어요. 그게 낫지, 그게 낫지. 아, 정말 좋아하셨다. 아니, 근데 최근에 네. 이사하셨다면서요? 제가 한강뷰로 이사를 오, 이야. 진짜? 이야. 꿈이었는데 네. 되게 와, 진짜? 이야. 꿈이었는데 네. 되게 그 한강뷰 보면서 이렇게 자니까 한 일주일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아, 좋았어요? 일주일? 근데 왜 일주일만? 아, 그 지금 햇빛이 너무 들어가지고 에어컨비 진짜 많이 나요. 많이 탔어요. 네, 전기세가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 맞아, 맞아. 전기세. 네.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여행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행이 참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한 거. 여행을 처음 한 거는 네. 이제 제대하고 나서 그 여자친구랑 일본을 배 타고 여행 간 게 처음이었는데 오. 그때 여자친구랑 많이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행하는 동안 그 친구는 되게 여행을 많이 해본 친구였고 해외에도 살아본 친구였는데 저는 인생 처음이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다 여행했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아깝지. 그래서 진짜 호텔에서 진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그래서 막 싸우고 이제 그 다음 거기서 바로 다음 여행지 혼자 헤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아니 헤어지진 않았고 아 여행을 혼자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아주 혼자 여행했는데 혼자 여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친구 덕분에 지금 여행 투어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친구랑은 연락을 해요? 그 오래 만났었어요, 그 친구랑. 네. 4년 만났었는데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여행 유튜브를 하긴 했지만 네. 그 친구한테 진짜 감사해야 되네. 너무 감사하죠. 네. 혼자 여행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막 되게 막 치밀하게 짜서 막 다니는 그런 스타일. 아, 저 완전 반대. 저 그냥 피. 여행 가면은 많이들 싸워요. 네. 아, 많이들 싸우시죠. 계획을 아예 안 하고. 저는 계획을 아예 안 하고. 오, 좋다. 좋다. 계획을 좀 맞네. 조금이라도 하면 이제 좀 여행의 감성이 흐트러지는. 알 거면 알고 갈 거면 왜 가냐 이런 말. 오, 이제 나랑 비슷하다. 어, 그래요. 어, 어떻게 하시는? 한번 가요 같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방 한번 해. 그러니까. 너튜브 합방 한번 해. 나중에 한번 불러주세요. 예, LA 한번 갈래요? 항상 보니까 몸 좋으신 분만 나오길래. 아 그렇죠.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아이고, 아 나와야지. 아, 헬스잖아요. 헬스 여행. 예, 헬스 여행. 아 너무 좋을 것 같아.